어둠 속 성장 콩나물. 콩의 새싹 콩나물을 직접 키워볼까요? 콩나물 재배기를 만들어 보아요. 깨끗이 씻은 콩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미리 물에 불려가기를 권장합니다. 쪼개지고 썩은 콩은 버려주세요. 3-4시간 충분히 불려주세요. 불린 콩을 수업 시간에 뚜껑컵에 나누어 줍니다. 한 명당 한 숟가락 반 정도면 충분해요. 불린 콩은 부피가 커져요. 작은 용기에 구멍이 두 개 뚫려 있어요. 얇은 나무 꼬치를 꽂아 국자를 만들어 주세요. 물받침대 구멍에 두 개의 굵은 나무 꼬치를 끼워 주세요. 구멍이 뚫린 씨앗통을 굵은 나무 꼬치 위에 올려 주세요. 불린 콩을 씨앗통으로 옮기고 겹치지 않도록 골고루 펼쳐 주세요. 콩이 마르지 않게 국자를 이용하여 신선한 물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뚜껑을 덮어 햇빛이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집에 가져가 키워보아요. 더하기 활동. 콩과 식물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열매 속 콩을 직접 찾아보아요. 콩 껍질 속엔 콩이 어떻게 열려 있을까요? 껍질을 벗겨 알아보아요. 양쪽으로 사이좋게 나누어 달려 있네요. 콩의 껍질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작은 뚜껑컵에 키친타올을 깔고 콩을 키워보아요. 키친타올에 물을 적셔줍니다. 관찰한 콩을 올려주세요. 물이 마르지 않도록 자주 뿌려주세요. 콩나물 키우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빛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곳에서 키워주세요. 부엌이나 거실이 좋아요. 따뜻한 방 안에서는 콩이 썩을 수 있어요.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물을 듬뿍 골고루 뿌려주세요. 아침대에 물은 하루 한번 버려주세요. 약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 콩나물 키가 5에서 7cm 정도 자라면 수확해주세요. 직접 키운 콩나물을 맛있게 먹어요. 집에 가져갈 때는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검정 봉지에 넣어갑니다. 구독 부탁드려요.